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암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상당히 이제 권위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겠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어떤 식품들을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선정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식단은 어떤 한 특정 음식,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뭐, 암에 좋은 음식, 암을 예방하는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특정 음식 한 가지만 엄청나게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에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항암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많이 든 그런 음식들이 따로는 있겠죠. 우리는 그 차이를 보고서 기왕 먹을 거면은 조금이라도 면역력과 항암력이 뛰어난 그런 식품들을 먹자는 취지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심장병, 암, 뇌경색,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비만 환자 늘어나고 막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 많이 가고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1977년, 미국은 국가의 위신을 걸고 국민의 건강과 식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국민들의 식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국가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조사를 한 거죠. 그 결과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는 암과 심장병은 식사에 크게 기인하는 식원병이며 약으로는 낫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자체가 대부분의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식사에서 비롯됐다. 식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먹는 식사를 바꿔야지만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수 있겠죠. 그 일환으로 1990년 미국의 암국립연구소는 암 예방에 유효한 식물성 식품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에서는 식품의 성분과 작용, 체내 대사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식품들이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이제 식품들이고요.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일 밑에는 이제 허브가 있죠. 뭐 바질, 민트, 오레기노, 세이지, 타라곤, 로즈마리 이런 허브들이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보리, 감자, 오이, 멜론, 딸기. 이제 그 위로 피망, 오렌지, 레몬, 고추, 차, 브로콜리, 토마토, 가지, 양파. 그리고 그 위로 당근, 생강, 샐러리, 양배추, 콩,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색이 3군, 그리고 초록색이 2군, 이제 그리고 노란색, 뭐 주황색 비슷한 그 색, 제일 위에 있는 색깔이 1군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1군의 음식들이 그 다른 식품에 비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제일 정점에 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배추가 있고, 콩이 있고, 당근, 생강, 샐러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1군, 2군, 3군이라고 하고 이게 높을수록 암 예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자이너 푸드 피라미드 나와 있는 이
채소 과일들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님은 이것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은 양을 먹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이제 갈아서 주스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주스는 이제 보통 이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리터 정도, 하루에 1리터 정도. 여기서 이제 뭐 단언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여러 가지 섞어서 뭐 양배추에 당근에 샐러리에 토마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렌지를 넣어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주스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1리터.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 암을 앓았던 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스를 이제 만드시는 게 저는 이제 주스를 가끔씩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이 좋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합도 조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루 먹고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고요. 매일 꾸준히 섭취하셔야 되는데 매일 꾸준히 섭취하려면은 결국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은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이 디자이너 푸드 프레임이 되어 있는 그 채소와 과일들을 활용해서 주스를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드시면 이게 최고의 암을 예방하는 이제 항암 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이게 뭐 아 맞아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만들어 먹기가 귀찮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면 뒤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를 때도 이게 믹서기 가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다 갈고 나서 이제 또 믹서기 닦아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죠. 어떤 머리 쓰냐? 한꺼번에 갈아놓고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영양소에 뭐 파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갈아서 한 뭐 500ml씩 하면 4잔 마시면 되는 거죠. 갈아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푸드 피라미드에 나온 식품들을 골고루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좋은데 뭐 좀 쉽게 먹으려면 주스로 갈아서 먹으라는 거고 아니 그냥 생으로 드실 분들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정 음식 하나가 이것만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이러기보다는 그 음식이 항암을 예방한 항암 성분이 뛰어난 음식이니까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그런 항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지 뭐 특정 하나만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골고루 먹되 특히 저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에 소개된 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으면은 항암에 탁월한 성분을 훨씬 많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요. 신뢰할 수 있고요. 또 해보실 것을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있거든요. 저는 양배추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에 뭐 블루베리 나 뭐 있는 것들 좀 넣어서 갈아서 먹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